창밖을 보라, 창밖을 보라. 새로운 집에 대감님들이 정해주신 공식 명칭, 대감님들께서 항상 오셔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양반댁이라고 지었고요. 지금 인스타그램에 양반댁 캣 하프하우스 팔로우 해주시면 계속 업데이트되는 집스타그램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 왔어요, 애기씨. 아유, 잘했다. 질문해도 될까요? 아, 뭐 질문 들어왔나요? 다 묻었다라는 거는 다 별로 안 좋아한다는 것 같고, 사료 기호성 테스트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해요. 맛있는 사료가 몸에도 좋을까? 아니죠. 사람도 맛있는 것만 먹으면 대부분 편식하고 몸에 안 좋을 확률도 높잖아요. 당연히 잘 먹어주면 좋기는 하지만 맛있어 하지 않는 사료라고 하더라도 좋은 성분에 영양적으로 좀 유의미한 사료라고 하면 깨작거리면서라도 먹게 해주시는 게 나중에 입맛이 아주 까다로워지는 걸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래 기호성 테스트는 고양이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중요하지만 사료 기호성 테스트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요새 그런 거 있잖아요. 판매 전략 중에 사료 기호성 테스트 해보세요 하고 막 엄청 샘플 사료들 여러 가지를 주고 그중에 맛있는 사료만 먹어라 라는 이런 부분은 조금 저는 별로라고 생각하고요. 대신에 고양이들 중에는 특정 맛의 사료를 아예 안 먹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체크를 해보는 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맛있는 사료를 골라서 잘 먹는 사료 먹게 해줘야지라는 거는 별로 옳지 않다. 건강에 도움될 바가 전혀 없다. 라고 봅니다. 이것저것 다 먹이는 게 좋다. 골고루 먹읍시다. 내가 씻을 때랑 머리 말릴 때 항상 옆에 있거나 문 앞에서 기다리는데 저를 의지하는 건지 저를 지켜주는 건지 궁금하시대요. 우리 집 사모님. 사모님이네. 우리 집 사모님이 효모님 옆에서 씻거나 드라이하거나 이러면 항상 옆에 가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가 하면 안 와요. 지켜주면 좋겠지만 의지하고 있다가 조금 더 가까울 것 같습니다. 이걸 하는 시간 동안 옆에서 가만히 이 사람을 지켜다보고 바라다보고 체취를 느끼는 게그 하루의 루틴. 뭐 집사가 외출을 하기 전에 젖은 머리카락에 체취가 막 흩날리는 그 느낌. 우리는 정말 깐부잖아.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아, 와, 우리 깐부다. 한 달마다 근무 시간이 바뀌는 3교대 근무인데요. 네네. 고양이를 기르면 고양님이 스트레스를 받을까요? 고업파 대감님이시군요. 아, 이거 어렵다. 한 마리 고양이를 데려오셨을 때, 이 정도 정성과 이 정도의 마음가짐이 있으신 고업파 대감님이라고 하면 저는 괜찮소. 찬성하리라! 대신에 이것만 좀 기억을 하세요. 이런 경우에 데려오는 고양이는 에너지 레벨이 너무 높은 고양이보다는 조금 조용하고 얌전한 고양이를 데려오시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고요. 완전히 깨발랄한 악갱이보다는 성격 형성이 확실하게 되어 있고 성묘가 이미 된, 이를테면 한 살, 두 살령 정도의 성격이 확인이 된 친구를 보호소에서 데려오신다라고 하면 훨씬 더 궁합이 잘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데려오신 이후에 어떤 패턴의 변화가 생겼을 때 혼자 있는 시간에 고양이가 할수 있는 거리를 처음부터 좀 고민해서 잘 세팅해 주신다라고 하면 도련도련 난 찬성이야. 대견해 죽겠어. 자세가 너무 아, 나 훌륭하시다. 진짜 감동이다. 찐 감동입니다. 아, 고양이들 원래 그거 많이 해요. 그러니까 고양이들이 사냥을 하면 탁 잡잖아요. 잡고 찢어요. 이걸 갖다가 사냥감을 그대로 먹는 게 아니고 찢은 다음에 일부 조각들을 먹거든요. 근데 야생 본능이 조금 많이 넘치는 알갱이가 크거나 일반적인 사료 같은 경우에도 입에 물고 한번 흔들어서 바닥에, 네, 자기 딴에는 찢은 거야. 찢어 발기고 다시 이제 그 조각을, 난 고기 조각을 먹겠다. 네, 사냥 본능이 넘치는 친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화장실을 쓰고 벽만 긁고 모래를 안 덮는데요. 모든 고양이가 화장실을 덮지는 않아요. 10% 정도 고양이들은 화장실을 쓰고 자기 대소변을 덮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거는 전혀 아니고요. 대신에 원래 화장실을 잘 덮던 고양이가 어느 순간부터 화장실을 안 닦고 갑자기 나온다. 그러면 화장실 위치가 너무 마음에 안 들거나 시끄럽거나 춥거나 덥거나 또는 화장실 모래가 어우 더러워 냄새나 에휴 화장실로 언제 치웠냐 이러면서 뛰쳐나오는 경우일 수
있다. 이 정도로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모래 종류가 덥기에 마음에 안 드는, 두부 모래 쓸 때는 되게 안 덥던 친구가 벤토나이트 모래 쓰면서 모래 화장실 덥고 나와요라고 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중에 요소가 있는지 살펴보시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 그냥 안 덥는 친구 10% 중에 한 마리일 수 있습니다. 똥꼬 스키 타는 고양이 고쳐주세요. 고양이 똥꼬 스키 어떨 때 탈까요? 스키장 못 가서 똥꼬 스키 타는 걸까요? 창밖을 보라, 창밖을 보라, 똥꼬가 가려워. 똥꼬가 뭔가 이상한 거예요. 아프거나 가렵거나 찝찝하거나 이 셋 중에 하나입니다. 항문낭 액이 너무 많이 차 있다거나, 항문낭에 염증이 생겼다거나, 변비기가 있어가지고 똥꼬 끝에 관략근에 똥이 살짝 껴있는데 이걸 내가 손으로 뺄 수도 없고 신덩어리 나와라 이렇게 타거나, 변비가 심했을 때 사람처럼 약간 치질기처럼 관략근이 약간 째질 수도 있어요. 찢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가려움증이 생겼을 때 똥꼬 스키를 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거 똥꼬 스키를 어떻게 고치냐고요? 아니, 원인이 있어서 스키를 탄다니까요. 그럼 이 원인을 없애줘야죠. 초보다 보니까 지금 있는 걸 쫙 말씀해 주셨는데 부족한 게 있는지 말씀을 해달라고. 화장실 4개, 화장실 4개, 물 식기 11개, 11개, 자동급 식기 2개, 먹이 퍼즐 세트 1개, 수직 스크래처 7개, 둥근 스크래처 4개, 바닥 스크래처 6개, 캣휠 2개, 해먹 10개, 캣타워 3개, 낮은 거 3개, 숨숨집 5개, 고양이 터널 4개. 제가 그 집에 셋째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도 들어가고 싶어요. 야, 자랑꾼 아니신가요? 이거 약간 자랑꾼이신 것 같은데. 식기 11개. 와, 여기에 사냥놀이만 하루에 3번씩 20분에서 30분씩 해주시면 와우. 여긴 제가 셋째로 들어갈게요. 물고 핥힐 때까지 발톱을 깎으신 거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잘못이네요. 있습니다. 잘못입니다. 물고 핥히는 상황까지 뭔가 강제성 있게 지금 진행이 된 거라서 이 경우는 교육도 아니고요. 트라우마는 트라우마대로 생겼고, 물고 핥혔는데 간식까지 먹으면 이 친구 되게 혼란스러워요. 내가 싫어하는 거를 해서 이걸 먹는 건가? 왜 나는 물고 핥혔는가? 나는 누구인가? 여긴 어디인가? 네, 되게 고양이가 혼란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발톱 깎기에서 물고 핥히는 상황까지 진행되는 교육은 옳지 않고요. 좀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하더라도 발 한 개 잡는 거에서 긍정보상, 발톱 하나 내미는 거에서 긍정보상, 이런 식으로 천천히 물고 핥히는 상황이 생기지 않게 교육 진행을 하시는 게, 그리고 차라리 물고 핥힘을 당하는 상황이라면 맛있는 간식을 먹이면서 한두 개 깎는 정도로 하시는 게 물고 핥히는 상황에서 이어지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이어트 사료는 기본적으로 좋아하는 고양이 저는 별로 못 봤어요. 그러니까 좀 맛이 없기는 없어요. 기호성 면에 있어서 다이어트 사료를 너무 맛있게 만들 필요는 없으니까 약간 맛이 떨어지긴 하는데, 결국은 먹는 양을 조절하는 게 중요하고, 다이어트 사료를 잘 먹지 않는다 그럼 일반 사료 그냥 주셔도 돼요. 대신에 양만 조금 주시면 효과는 같습니다. 다이어트 사료는 조금 더 먹어도 포만감을 주지만 칼로리가 조금 낮다 정도의 차이예요. 다이어트 사료 양껏 먹잖아요. 벌컥 됩니다. 뱃살 나와요. 네. 고양이가 물을 하루에 700ml 이상 마시는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700ml 나보다 많이 먹는 잠깐만. 체중당 보통 50 밥 나올 시간이 됐구나. 체중당 보통 50ml 먹는 게 맥스인데 그 정도 먹는 친구들이 없거든요. 700ml를 먹는다라고 하면 건강상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당뇨나 아니면 만성신부전에 의해서 요 농축이 힘든 상태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요 부분은 꼭 건강검진 받아보시고요. 건강검진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뭐 사실은 물 많이 먹고 소변 많이 보는 친구다 정도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쭉 많이 먹은 거는 괜찮은데 갑자기 많이 먹기 시작한 거는 일반적이지 않죠. 위험하죠. 아기가 나올 건데 새로운 고양이랑 축하드립니다. 합사하듯이 소개시켜주면 될까요? 아주 좋아요. 아주 좋고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아기 울음소리 출산하기 한 달 전부터 녹음해서 애들한테 들려주고 간식 보상, 클리커 보상하듯이 웨잉!
들려주고 간식 주고 이거를 미리 교육하시고요. 파우더나 베이비 로션 같은 그 냄새들에 대해서 아기 거를 미리 쓰시고 그 냄새에 고양이들이 익숙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소리랑 후각에 대해서 오기 전부터 미리 익숙해지도록 도움을 주시는 게, 합사 교육하는 것처럼 하시는 부분은 나중에 이제 애가 태어나고 난 이후에 하는 거고, 출산 전에 한 달 전부터 이 교육을 같이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양반댁에서 우리 대감님들과 사모님 애기씨와 함께 했습니다. 사모님 애기씨 옳죠. 초심을 잃지 않고 여러분들께 항상 최근 업데이트되고 가장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많이 참여해주셨던 포숏 고양이들 털 색깔과 성격과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도 분석이 끝났어요. 와, 소름 돋습니다. 꿀잼. 역대급입니다. 여러분 다음 컨텐츠 기다려주시면 진짜 소름 돋으실 거예요. 오늘은 이만 인사하고 새해에 다시 라이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